안녕하세요.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중 벤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은 탄화수소 중한 종류로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입니다. 벤젠은 생활 속에서 쉽게 볼수 있는 용기류, 접착제, 페인트류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 등을 녹이는 특징이 있어 도금 공장에서 금속 표면에 붙어 있는 기름 등을 녹이거나 세탁소에서 비누에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많이들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자 부품을 만드는 곳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벤젠은 물질을 잘 녹게 하는 용해성과 물질에 잘 스며들어 융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피부로도 잘 스며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벤젠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벤젠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벤젠은 암, 백혈병, 골수 손상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벤젠에 노출되는 기관, 발병하는 질병 등 법령의 내용을 충족하면 산재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노출 후 발병 기간까지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각 질병의 특성인 잠복기 때문입니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질병 같은 경우는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면 단기간에 발병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벤젠에 6개월 정도만 노출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골수 질환의 경우에는 고형암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진행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잠복기가 10년 이상 진행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벤젠에 노출된 이후 10년 이후에 질병이 나타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의 경우에는 재직 당시에는 발병하지 않다가 퇴직 이후에 발병을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비록 골수질환, 직업성 암이 퇴직 이후에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벤젠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직업병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산재를 신청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벤젠과 직업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으나 최근 법원에서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 골수질환 발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벤젠 노출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산재로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약 4년 6개월간 도장 공모 작업을 하면서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특히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시기로 벤젠 누적 노출량이 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는 2015년 골수 이형성 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에 대해 A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었고, 소송을 통해 의학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노출 후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또한 근무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사실을 입증을 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을 받아 요양 또는 유족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젠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노출될지 모르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병 발병에 항상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벤젠 노출로 인한 골수질환,
직업성 암이 발병하면 반드시 산재를 신청하여 권리를 보장받기 바라며, 혼자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